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건 맞나?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다면 왜 우리 집이? 그렇다면 왜 내 사업장과 직장이 이래야만 되나? 그렇다면 왜 내가 암병이 걸려야 되고 중환병이 걸려야 되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박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박하다는 말은 야멸차고 인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모질게 인정 없이 우리를 대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도 있지요. 또 야박하다는 또 다른 말은 야속하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섭섭하게 여겨지는 거죠. 나름대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남다른 열심 가지고 살았는데 왜 고작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야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사람에 대한 야속한 표현을 냈어요. 아니, 수요일날은 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요 기도에 왔으면 이게 얼마 만에 모이는 기도회인데 적어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앞다퉈 나와서 여기 앉아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야속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야속한 감정 들지요? 나도 여러분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 갖는다고요.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것도 존경받는 중직자들로서 앞장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존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서 교회를 함께 협력하겠냐고 유튜브 꺼! 그래버렸어요. 유튜브 껐습니다. 기도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내려가서 봤더니 어느 장로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로서 모범이 돼야 됐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업상 관계적인 면에서 부득이하게 나갈 수 없는 형편에서 못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건지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을 적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유튜브라도 보고 집에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했었는데 유튜브 꺼버리니까 너무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헤아려 주셔서 유튜브를 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랬죠. 장로님 입장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고. 어느 장로님이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그 구애를 받는지 다 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혀 그런데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협력을 안 하니까 내가 야속하다는 거라고. 유튜브는 오늘만 끈 거라고. 다음부터 또 연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야속하게 여기질 때도 있고 인간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야속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야박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본문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가 정된 땅, 그리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단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바야흐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산전수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요와 형통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백세에 약속된 아들 이삭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멜렉 사람들과는 평화협정을 조인하고 이제 국방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얻어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시는데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시험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800여 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싸워 승리하고 불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룬 뒤에 노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후에 그가 광야에 나갔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로 각색을 하면 저 교회밖에 믿지 않은 안티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뿅 가요. 바위나 심으나 참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사탄이 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를 시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반대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험하면 같은 단어라서 한자로 풀이하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죠. 시험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러나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다 좀 써갖고 오는 건데 안 썼어요. 틀리면 고쳐서 읽으세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그 장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우리는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선포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 테스트하려고 부르실 때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1부 2부 때는 이것까지 발견 못했는데 제가 3부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섰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는 완전한 순종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자기의 가정이었지만 두 번째 대답은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단.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암흑의 장로, 권사, 집사, 성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1, 2부 때는 이건 언급도 안 됐던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라도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상 3장 4절 6절 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부름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한대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관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주시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아예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백세의 아들을 주지를 말든지 번성케 하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재물 주더니 100살 때 포기했는데 아들 이삭 주더니 이제는 그 아이가 17, 18세쯤 된 이런 나이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언젠가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떠올라서 한번 틀어봤어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이 너무합니다. 이걸 내가 틀어보고 왔어요. 김수희 씨가 부른 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당신 너무해요.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왜 하나님이 택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야박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에요. 재물 주고 아들 주고 그러고 아말렉과 평화협정 맺고 모든 게 안정되고 행복할 순간에 어찌 아들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줍니까? 줬다 뺏는 격이 아닙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여러분, 사람이 얻었다가 누렸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그 허탈감, 상실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아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도 포기했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당신의 후손을 줄 것 같지 않고 내 몸종 하가를 허락해서 줄 테니까 하가라고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포기하고 다른 방법, 사람의 방법 했는데 왜 뒤늦게 아들 주더니 이제 발빠래가지고 17살, 18살 먹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야박한 거예요. 부유하고 행복했던 아브라함 가정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서 자꾸 커가면서 다투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으라고 그래요. 근심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차마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요한계상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기근 속에 엘리야 그린 시내가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사르밧으로 마을 오기에 가는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죽고 있어요.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무엇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만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기근 속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인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 떡 부쳐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고 신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 신방 와도 대접할 거 없어요. 그런데 가겠다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요. 글쎄 성경에는 안방에 앉았는데 대청마루 앉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먹을 것 가져와라. 아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움큼에 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하고 이거 마지막 우리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걸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야박한 요구 아닙니까? 도무지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의 믿음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가루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굶어 죽을까 봐 그 집 보냈을까요? 전후 맥락을 보십시오. 이미 그린 시내가에 보냈던 엘리야,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굶을까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엘리야를 그린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삭은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서 목적격이 4개, 소유격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격이 4개고 소유격이 3개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분신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이걸 내라는 거예요. 이걸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분신이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걸 내놓는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못한 것들을 드리라고 해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데, 이런 상황,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사람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갑자기 감동이 돼서 결단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생각이 막 만감이 교차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도 사흘 길을 가래요. 여기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세바였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지금의 예루살렘 복판에 거기 가면 그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거 가지고 이슬람 수도 안에도 이슬람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거든요, 그 모리아산. 그러니까 거리가 사흘 길을 가야 되고 거리는 약 75km 되는 데입니다.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흘이면 얼마든지 생각을 고쳐먹고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니라 즉석에서 아니라 사흘 길을 가도록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변치 않는지, 순종하는 결단이 바뀌지 않는지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사흘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급기야 사흘길을 걸어와서 모리아산 밑에 내려와서 도착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럽니다. 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과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을 차단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자기 아내 사라 할머니하고 상의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사라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건 이 모성애가 얼마나 크게 작동했겠어요. 왜냐하면 하갈에 대해 그냥 무시도 당했었고, 그러면서 아들 못 낳은 것 때문에 한 맺혔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90세에 이 아들을 주었는데, 이 영감탱이가 지금 돌았는지 미쳤는지 망령 들었는지, 이제는 한 17, 8살쯤 된 12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이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런다면 그 부인인 사라가 동의했겠습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남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이 치마 씨들이 막 태클 거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바지 씨들 별거 아니더라고요. 치마 씨가 막 휘날려 버리면 바지는 꼼짝 못하고 포기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 여자가 돌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래 살래 너. 따라와.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뭐 핫바지들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사라하고 얘기도 안 해요. 자기 혼자 독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요. 독자 행동을 해요. 자, 이제 모리아산 밑에 와서 종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종들을 데리고 가면 아무리 종이지만 이 충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 우리 주인이 왜 이러지? 아이 우리 주인이 말이지,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구만. 이 노망 들었나? 주인이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랬을 거예요.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로막을 것 같아서 떼놔요.
그러고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잠자코 얼마나 침묵을 지키면서 갔겠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오냐? 아니 여기 뭐 이거 불태울 장작하고 또 칼하고 이런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재물? 그 이삭이 뭐 제사 드리는 거 처음 받겠어요? 재물이 꼭 필요한데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간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 네가 재물이야 임마,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쓰라림 아픔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러나 속으로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재물이야. 그 심정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돌아오리라.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제물이 이삭인데 어떻게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온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갔었던 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100세 때 자녀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에게 후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아들 내가 믿음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정사도, 사업의 문제도, 직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박하게 생각될 때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께 합격 좀 맞을 때까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죠. 하나님이 급히 한 번 부른 것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매매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한 그 고백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준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야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딸은 귀신 들렸었어요. 예수님께 넘어가지고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시는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면 옳지 않도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줄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인격 학살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들어주기 싫으면 못한다 이러면 좋은데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내 자녀에게 줄 은혜, 축복, 떡을 너한테 줄 수 없어. 인격 학살인데 우리들 같으면 열받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벌써 복 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고백이 달라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한 건 동냥은 그냥 쪽박을 깨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기는 그냥 완전 인격을 깔아뭉개고 무시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뿅 가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전보는 아이 하나를 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줘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돈벌이 했던 주인이 자기 사업 망쳤다고 고소를 해,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는데 어떻게 감옥행입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유럽을 선교하는 거기에 시초가 되고 교도부가 되었었다는 거. 그뿐인가요?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의 사건이 나와요.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치근덕거리면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사귀자고 즐기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다고 종들도 다 나갔으니까 그대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으니까 완전 범죄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날 사랑해달라고 막 그래요. 우리 주인께서 이 가정의 모든 건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맡기지 않았으니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막 옷을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옷을 자꾸 그래가지고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나는 여태까지 일부 시간에 내가 옷을 그냥 그래서 뿌리쳐 도망갔는데 옷이 찢어졌다고 옷 조각 가지고 그 시비 걸어가지고 고발했다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와서 우리 아내가 또 태클을 딱 거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꼭 요셉의 사건 얘기하려면 왜 옷이 찢어졌다 그러냐. 옷이 벗겨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정한 겁니다. 2부 때부터 벗겨졌어요. 찢어졌거나 벗겨졌거나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고발당해서 감옥 간 거거든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왜 감옥입니까? 이게 이런 야박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 그겁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냐고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야박하게 보일 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세 번째 손자 하나 찬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다섯 살짜리가 전하 포기할까요? 포기가 무슨 말이냐 이래요. 나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어디서 들었길래 뭐 사극을 본 것도 아닌데 어디서 봤는지 툭하면 전하 포기할까요? 포기란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할까요? 포기가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네가 나의 사람이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포기가 무슨 말이냐, 절망이 무슨 말이냐, 낙담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걸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잠깐 이것이 너무 힘들고 야속하고 야박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의 영광과 보상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2021년 여러분 승리의 날을 만들어 가시고 승리의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